개인의 영광도 일뿐만 아니라 네. 자, 이번에는 루마니아 선수들의 평균대 연기를 보시겠습니다. 역시 루마니아 하면 이 평균대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루마니아 선수들은 아주 정확한 연기를 해내는 것으로 그 특징이 있고요. 네, 첫 번째로 스트로에스쿠 선수가 평균대로 올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기술들이 아주 정말 흔들림이 없이 정확하게 연기를 하는 것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 평균대가 이제 지상에서 1m 50cm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람의 키가 보통 1m 50이 넘는다고 봤을 때, 1m의 눈높이거든요. 상당히 그렇죠. 무섭더군요. 예. 그리고 폭이 10c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네. 조금만 중심이 흔들려도 떨어지거나 부상의 염려가 있는 그런 그 여자 경기만이 실시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현재까지 스트로에스코 큰 실수 없이요. 아주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16살. 루마니아도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때 참가 선수가 한 명도 없이 작년 네. 세계 선수권대회를 시점으로 전 선수가 그 신인으로 교체가 돼서 역시 이번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는 나두칸이라는 아주 걸출한 루마니아 스타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어떤 또 스타가 발굴될지 내리기 동작! 네, 네. 좋았습니다. 아, 착지까지 아주 저렇게 그 높은 높이에서 정확히 내리는 동작. 역시 루마니아 선수다운 그런 연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발에